트로트를 부른 지는 오래됐지만 또 트로트를 사랑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트로트의 그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이 위원장이라기보다는 제가 조금 됐으니까 나를 시킨 것 같아요. 하여튼 뭐 후배 가수들이 너무도 잘하는 가수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트로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급할 것 같고 제가 이번에는 좀 자신하는 거는 우리 가수들이 내노라는 가수들이 한 14명 정도가 참석을 하는데 공연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관객들이 거의 1만 명 이상, 만명 이상 좀 동원이 됐으면 하는데 제 바람입니다만 만에 만명 되면은 내년에도 제가 다시 한번 또 위원장직을 맡고 또 여러 가수들하고 같이 또 어느 곳에서 할지는 몰라도 제가 저 일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만 명이 되면 되고 만 명이 안 오시면은 제가 위원장직을 내놓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동역에서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 진성입니다. 만약에 뭐 만분 이상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호흡을 해주시고 즐거움을 같이 나눌 수 있다면은 저는 마이산에 정말 그 최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그 촬영을 해서 그 촬영 그림을 제가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제가 한번 힘껏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스키 매연입니다. 제1회 트로트 코리아 페스티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홍보대사를 맡게 돼서 두 어깨가 또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트로트 가수로서 앞으로 열심히 달려올 우리 후배 가수들에게 멋진 페스티벌 1을 맞았으니까 그들에게 제가 제 의상을 10벌 정도 기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와! 만 명이 넘으면. 만명 넘으면요? 일단 그 안에 지원 씨도 있어요. 근데 지원 씨도 만 명이 넘으면 있다고 봅니다. 지원 씨는 어떻게 만명 넘으면 비키니 한번 가나요? 비키니 한번 입습니까? 10월 31일 날? 예, 10월 31일 날. 비키니 입고 노래하라고요? 네,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만명 넘으면 하죠, 뭐. 오! 아, 진짜? 교수님만 괜찮으신다면은? 우리 의장님 괜찮으실까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요, 만명 넘으면, 일단 비키니를 입도록 하겠습니다. 야.